우리 이유라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향수 1편 영상 여러분 모두 보셨죠? 오늘 향수 2편 영상 시작! Right now! 이유라트 1편에서 제가 향수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준이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변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1탄 영상을 지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아함, 고급스러움, 흔하지 않은 향, 향이 인위적이지 않아야 한다. 세르주 루텐 누이 드 셀로판 바로 이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요즘 저의 최애 향수예요. 중국 단계목의 우디향을 기본으로 포르티향, 플로럴향이 절묘하게 조화된 뉘드 셀로판은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무리처럼 몽환적이고 섬세한 향기다. 빛나는 달콤한 섬세한 중국 단계목 만다린 화이트 플라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저 중국 단계목 하니까 약간 동양적인 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전혀. 제가 느낀 첫 느낌은 아주 이국적인 유럽의 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아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다가 향긋하면서 상큼하고 가볍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꽃을 농축해놓은 듯한 꽃향기가 납니다. 저는 초반에 향수를 뿌리면 처음에는 다 뿌리면 향긋하고 너무 좋네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잔향으로 가면 저는 후각이 상당히 예민한 편이라서 거의 모든 향수들이 다 거슬리더라고요. 저의 후각이 어느 정도냐면 엘베를 딱 탔어요. 근데 전에 사람이 정말 술을 좀 이렇게 먹고 탄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탔을 때는 아무도 없는데 그 엘베에 딱 타자마자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는지 그냥 단번에 알아낼 수 있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후각으로 맡은 그 술 냄새가 미각으로까지 그 맛이 느껴져요. 저는 그 정도로 되게 이런 감각들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제 남자친구 마쇼프는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요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랬는데 저는 사실 진짜 그렇게 다 느껴져요. 지금은 제 남자친구도 저랑 지난 세월이 좀 있으니까 몇 가지 사건들로 통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이렇게 뿌렸을 때 남들이 맡는 향은 잔향이거든요. 그래서 잔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향수는 잔향까지 상당히 좋아서 이걸 내가 뿌리고 이 잔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도 거슬리는 향이 없었던 향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 최애 향수고 겨울에도 어울리고 가을에도 어울리고 봄에도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약간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기만 한 향, 막 너무 싱그러운 향이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렇게 무게감이 있으면서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향. 두 번째, 텀포드 자스민 루즈. 뭐 처음에는 진저, 카다멈, 계피, 베르가모, 만다린 오렌지, 페퍼, 중간에는 자스민, 네롤리, 일랑랑, 블룸, 클라리, 세이지, 라스트에는 펜치, 라다멈, 앰버, 바닐라, 레더, 우디, 우트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은 돼 있어요. 근데 메인 그 향을 보면 화이트 플라워들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의 제가 맡았을 때는 이 이름처럼 자스민 향이 상당히 진하게 나면서 첫 향과 잔향이 그닥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향이 딱 맡아보면 자스민 향에서 좀 시원한 느낌의 여름 향기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도 너무 가볍거나 영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이거든요. 제가 4시 정도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그 시향지에 있던 향이 그 전날 뿌렸던 거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아하면서 흔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향을 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텀퍼드 향수들을 시향해본 결과 제가 맡기에는 너무 강한 향들이 많고 좀 스파이시한 향들이 많아서 저는 스파이시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뭐랄까? 내가 음식을 하다가 나온 듯한 그런 느낌? 약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마늘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서 옷에 그 향이 배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텀포드에서 제가 시향해본 향수 중에 유일하게 그런 스파이시한 향이 들어가지 않은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로
플로럴 계열도 좋아하고 화이트 플라워 계열을 상당히 좋아한다. 아주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이 나는 향들. 근데 이 자스민 루즈가 딱 그런 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봄까지는 전에 말씀드린 뉘드 셀로판을 뿌리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올해는 이 자스민 루즈를 뿌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이레도 라 튤립. 찾았다. 완전 튤립 향. 누가 튤립을 막 따왔어. 그래서 싱그러운 풀향기도 한꺼번에 나면서 꽃봉오리가 아주 탐스럽게 핀 튤립 꽃다발을 내가 이렇게 안았어. 난 인간 튤립이다. 아주 깨끗해요. 다른 게 없어. 자, 그래도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한 계절에 처음 맺는 꽃봉오리처럼 활기 넘치고 매력적이고 낙천적인 느낌의 바이레도 라 튤립의 향을 담은 탑노트는 루바브, 시클라멘, 후리지아, 하트노트는 튤립, 베이스노트는 블론드우드, 베티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의 후각 아시죠? 개콘 거 아시죠? 그냥 이거는 튤립 생화 그 자체. 이게 작은 용량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롤온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뿌려주면서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향수도 지속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정말 길었어. 저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향수 중에는 이번 봄 여름에 텀포드의 라일락 루즈 그리고 바이레도의 라 튤립 로론으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네 번째, 메종 프란시스 커정 바카라 루즈 540. 이 향수병을 보면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바카라라는 프랑스 크리스탈 명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향수병을 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글쎄 뭐 그렇게 크리스탈로 돼 있는 병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기 설명으로는 이집트의 자스민, 모로 코코의 버터 아몬드, 머스키한 우드 향이 완성한 하나의 바카라 루즈 5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이런 브랜드 뭐 어쩌고저쩌고 역사들 그 영상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얘기하지 않을 텐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건 향수는 그냥 향으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 향은 어떤 향이냐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야쿠르트를 마시고 있어. 정말 막 여름에 이렇게 막 햇빛이 싹 이렇게 비치는 동네에 막 애들 이랑 막 대문 앞에서 막 숨바꼭질하고 막 뛰어놀았어. 뛰어놀고 옆에는 막 오래된 느티 나무들도 있고 막 그런 되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동네에서 그렇게 뛰어놀다가 야쿠르트 아줌마가 왔어. 오셔가지고 옆에서 엄마가 그때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이리 와라 해서 야쿠르트 하나씩 이렇게 사주셨어. 그래서 그 막 갈증나는 순간에 야쿠르트를 막 꼭꼭꼭꼭꼭꼭 이렇게 마시는 그 느낌. 설명이 잘 됐나요? 거기에 잔잔한 꽃들이 이렇게 사르르르르르 이렇게 막 피어났어. 되게 어리고 되게 상큼한 그런 향이에요. 달콤하면서 향기로우면서 기분 좋으면서 되게 가벼운. 그렇다고 저가의 향수에서 나는 그런 화학적이거나 좀 자극적인 그런 향기가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향 안에서 그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향수에서 나는 그런 향들보다 조금 가벼우면서 또 위트가 있으면서 야쿠르트 향이 이렇게 싹 배어나오는 그런 향입니다. 발랄한 느낌? 어려지는 향이에요. 이 향은 여름에 되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리아나 그란데의 향수인데요. 발렌타인데이 선물 영상에서도 한번 10만원 이하의 향수로 추천드렸었잖아요.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아나 그란데 향수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병 디자인으로 보면 클라우드 오데 퍼퓸이 독보적으로 예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향이 가장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인데 제가 중성적인 느낌을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하려는 향수 안에서는 그 잔향에서 약간의 지릉내가 조금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그런 느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시죠 여러분? 제 후가. 그래서 이 향수는 남자친구랑 같이 뿌려도 되고 아주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향수는 나머지 두 가지인데요. Sweet like candy eau de parfum. 캔디처럼 스윗하다. 탑에는 이탈리안 베르가못, 배, 블랙베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미드톤에는 제스민, 푸메리아, 허니서클, 베이스에는 카시스크림, 마시멜로우, 캐시미어 우드, 바닐라, 암룩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 향이 저는 좀 가장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향? 세 번째가 아리바이 아리아나 그란데 오데 퍼퓸. 탑에는 배, 자몽, 라즈베리. 미드에는 은방울꽃, 장미, 바닐라 오키드. 베이스에는 마시멜로, 머스크, 블론드 우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두 번째 향수와 세 번째 향수의 차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느끼지 못했습니다. 딱 뿌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20대 때그 랑방에 이 향수, 그 향수를 주로 많이 뿌리고 다녔었고 그다음에 끌로에 향수를 주로 많이 뿌렸었는데 2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이 있어요. 약간 좀 스포티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성스러우면서도 시원하면서도 플로럴 계열. 그다음에 과일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상큼한 느낌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향수는 누가 써도 괜찮다. 누가 써도 그냥 좋아할 만한 향이다. 그런 향을 아리아나 그란데가 정말 귀신같이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수가 엄청 많이 팔렸대요. 테디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선물해 주실 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향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틀 디자인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장하고 있어도 좀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향수 영상 많이 기대하셨었죠? 그 기대에 부응을 했나요? 아주 스피드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